우리가 사도 바울 그럽니다. 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아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바꾼 거예요. 하여튼 모든 학식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편을 든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산다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모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사울을 가장 강력하게 설득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학자로서도 정말 바리새인으로서도 정말 가장 이 일반 백성들이 사울 그러면 크,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 오순절 그 성령이 내리는 십자가 이후 50일 이제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이거를 알려야 된다.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듣고 감동을 받았던 스테반, 미국식을 하면 스티븐이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스테반이 한 번씩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볼 때는 이 스테반 이거 참 위험한 인물이야. 이 스테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조건적 사랑 가르치는 유대교 를 버리고 무조건적 사랑 예수교 참 그 당시 그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그 당시 사회가 유대인의 사회는 철저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발붙일 데가 없는 그런 때예요. 왜? 교회에 다 엮어져 있으니까 인맥하고 모든 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인이니까 나는 유대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 믿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그럼 너희들 출교야. 그 출교하면 큰일인 거예요. 왜? 뭐 다 유대교라서 출교당하면 이제 이단자로 몰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비슷한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막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이러던 게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독립적으로 하는 이런 게 없으면 제가 아무 일도 못 해.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이런 걸 제가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겪어 보니까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그걸 제가 실감을 해요. 그토록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선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옛날부터 어렵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선구원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착하면 천국,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그게 아주 그 조건적 하나님의 그 아주 표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이구나를 라고 다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은 그런 예수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군중에 가서 죽여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몰고 와서 그 열성분자들이죠 항상.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그 당시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사람을 죽일 때 무슨 목매달아 죽이지도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찔러서 죽이는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돌.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또 여기 들어가면 또 시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에 놔놓고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수십 명이 막 돌로 던집니다. 그러면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쓰러지고 막 피가 나고 막 참 처참한 일이에요. 왜 성경은 그렇게 돌로 치라고 그랬지? 예. 자, 그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철저한 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사울은 어떤 태도로 죽입니까? 너 같은 놈은 뭐예요? 죽여야 돼.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은 뭐예요? 이단이야. 그러면서 분노하고 뭐예요? 분노와 증오가 막 증오를 뿜어내면서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라 이제 이런. 그거 누구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돌로 치라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돌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을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겠냐? 이걸 간단하게 제가 일단 설명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돌로 막 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 돌,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돌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돌이, 산에서 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산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는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돌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렸어요. 너 엉터리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십니다.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자, 분명히 성경은 돌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을. 제 이름도 돌입니다. 이상돌. 요게 그 성경과 한자의 이 관계가 굉장히 깊은 걸 보여주는 제 이름 있는 구자가 그렇습니다. 제 구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자를 이름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왜 없냐 하면 2조 500년 왕조 동안에 이 구자는 평민들이 절대로 사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옥편에서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보는 뭐 간단한 옥편은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구는 이구씨입니다. 이구. 고종 황제, 예? 네? 이구. 그분이 이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왕실 또는 황실에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 글자예요. 왜? 이름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왕이 들어 있으니까 너희들 못 쓴다 이거죠. 그런데 왕치고도 어떤 왕이에요? 이 구자는 무슨 구자예요? 영원하다는 구자입니다. 영원한 왕. 글자 치곤 최고요. 아시겠죠? 영원한 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한테 이 구자를 붙여줬는지 모르죠. 영원한. 네. 그러면, 영원한 왕은 누구예요? 아무 왕도,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글자고, 그러니까 보세요. 중국 사람들이 그 영원한 왕은 돌이다 이랬어요. 그 돌이 누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돌구라 그랬습니다. 돌. 네. 돌 석자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이거 달라. 이건 진짜 돌멩이 얘기고
진짜 돌이고, 이건 뭐예요? 영적인 돌이야. 영적인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고 이 글자를 만들어내놓고 돌이라고 부를 수는 절대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왕하고 뭐 영원한 왕이 왜 돌이요? 그건 예수가 돌인 것, 예수가 영원한 왕이요, 예수님이 돌이라는 건 알아 아는 사람이 이 글자를 중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참 그 그래서 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산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산돌. 생명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이다. 아, 이 말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여기 보면, 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다니엘서 8장에 있는 2300주야 예언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말은 사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말은. 아, 왜 그러냐면 성소가 뭐냐를 공부해보면 성소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거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래요. 세상에 46년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자기 혼자서. 그 이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 그 말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나를 상징하는 그런 집일, 건물일 뿐이다. 이제 내가 왔으니 뭐예요? 이 건물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그 피로 속죄한다 그러거든요. 피가 죄를 없애요. 피가 속죄하면 그 속죄의 결과가 뭐예요? 정결입니다. 죄가 더럽히기 때문에 죄를 죄를 없애는 속죄를 하고 나면 더러웠던 내가 정결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웠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뭐예요? 다 떠안았기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가 더러워진 것을 자기의 뭐예요? 피로 속죄하고 정결케 돼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참 의미심장한 거죠. 저도 이거를 연구하면서 와, 이거는 제가 누구에게도 배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얘기도 없어. 야, 이거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더러운 성전 예수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뭐예요? 나의 허물, 죄를
다 속죄하고 정결케 돼가지고 뭐예요? 부활하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응? 네. 네. 그게 진짜 성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 잠깐요. 이 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가 길어요. 아, 요한복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유대교인들은 성전은 건물이다. 예수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성전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성경은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게 건물로 세워져 있는 것은 다 상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 성전에 가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빛을 내는 금촛대. 그것도 일곱 촛대.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그건 진설병. 이 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거 다 예수님이야. 두 돌판은 예수님은 말씀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말씀이 있다면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거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한 건물이 뭐예요? 성전이고 그 안에 빛을 상징하는 촛대, 생명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 네. 말씀을 상징하는 뭐예요? 두 돌파, 십계명.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한 뭐예요? 시청각 교육 자료입니다. 그거를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성전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요한이 이 성전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성전 얘기를 해요. 그 하늘에, 하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성전이구나를 알고 그 2300년 예언을 풀어야만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전을 다른 걸로 치고 풀면 그건 엉뚱한 결론이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 성전입니다. 왜 제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 예수님을 돌이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돌이라고 부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성전은 뭐 가지고 지어요? 돌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짓는 돌이라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은 이런 면에서 너무 재밌어요. 이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상징 문학.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 신령한 집이 뭐게? 거룩한 집, 거룩한 건물, 뭐요? 성전이에요, 성전. 예. 예.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 같이, 산돌은 예수님 아닙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도 네 속에 성령이 거하는 뭐라? 성전이라고 전해요.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 나도 돌이 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돌이 됐지만. 자,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도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서 자기도 정결케 하고 또 누구도 정결케 해서 우리 죄인들도 정결케 했듯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일의 삶이 그런 정결한 제사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제사장, 예수님처럼 되라. 너희도 그런 돌처럼 되라. 너희도 그런 성전처럼 되라. 아, 참. 예, 대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번에는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모퉁이 돌. 지금까지는 무슨 돌? 산 돌. 모퉁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모퉁이 돌. 옛날에는 다 돌집이었으니까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놓는 돌. 여러분, 큰, 뭐, 종로, 뭐, 이런 다, 큰 빌딩, 40층, 뭐, 이렇게 된 보면, 초석,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제일, 근데 그 초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 우리는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 돌로서, 그 초석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다 뭉쳐가지고 한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 참 멋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성경이 문학적이에요. 자,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자, 그 다음에. 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인데 또 무슨 돌이라?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돌이라. 건축자들은 누구를 뜻하게? 유대인 신학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잘 알았더라면, 깊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았더라면 그 예수를 뭐예요? 해서 이론을 세웠을 텐데 그 예수 무조건적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세웠으니 그 신앙은 예수가 없는 그런 유대교라는 건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철저히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경에서 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한다는 건 이제 확실하죠. 그러면 돌로 쳐 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가지고 죽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어떤 놈이 있거든. 그건 나쁜 놈이야. 죽을 놈이야, 저 놈은. 그러면 너는 돌을 들어서 어떻게?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사람이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가서 저 죄인을 뭐예요? 죄인을 이제 죄인에게 맞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식은 아주 죽일 놈이야. 그러면 그 죽일 놈을 그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손수 친히 원수를 갚지 뭐요? 말라 이 말입니다. 친히 그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에게 맡기라. 이게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즉 네 주먹으로 때려서 네가 심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죽을 죄를 지어도 뭐예요? 살 것이고 거부하면 그 돌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내가 그 돌을 그 죄인한테 던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죽이려고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악한 죄인을 뭐예요? 살려보려고 예수,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전하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맨날 하는 짓이 돌 던지는 겁니다. 돌 맞고 죽어라 이게야. 뭐가 죽어라? 거짓 나가 죽어라 이겠지. 그리고 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뭐를 새로 형성해라? 참나. 진짜 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형성시키는 나. 사실의 나가 아니라 이래봬도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이라고 이런 나가 아니라 그런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 나. 이 경험을 사울이 한 거야. 아시겠죠? 자, 사울은 스테판을 죽일 때 분노와 이 돌의 의미가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을 모르고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요? 이런 이단자들은 뭐요? 하나님이 돌로 때려잡으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시킨다. 그래서 그 막 폭도들을 데려가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돌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 이거죠. 모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반은 그 돌에 맞습니다. 피가 흘러요. 자, 그러면서 스테반이 뭐 합니까? 뭐 해요? 스테반은
돌에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해?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돌이 뭔 줄도 모르고 나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뭐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니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돌을 던지는 쪽에서는 조건적, 돌 맞는 쪽에서는 뭐요? 무조건적. 누가 이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다. 사울이 그걸 봤죠, 그렇죠? 주로 그런 걸 보면, 이 돌 던지는 쪽에서는 더 뿔따고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놈의 새끼가. 근데, 찔리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래서, 스테파니, 쓰러져 죽으면서 그 사울의 얼굴을 보고 그 사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이를 갈고 쳐다보는 게 아니야. 이 새끼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이 새끼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울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사울은 훌륭한 사람. 저 사울이 율법주의에 뭐요? 완전히 속아서 저러고 있는 거지. 사울이라는 본래 인간은 뭐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울을 깨우쳐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그 사울은 이를 걸고 너무 쉽게 죽어라. 그런데 스테판은 돌에 맞으면서 캬 하면서 하나님, 저 사울을 꼭 구원하십시오. 그럼 스테반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저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그때서 스테반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사울은 일단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반을 죽이고, 이제 그 다음, 그 다음 일정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이제 요즘 말하면 요르단 요르단 땅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그 이스라엘 주위 이방인들이 철저히 그 조건적 미신적 신들을 믿고 있다가 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수님이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감동을 받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주위 국가, 이방 국가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마스커스에서도 스테판 같은 놈들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걸로 가기로 돼 있어. 걸로 가서 또 뭐예요?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뭐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예, 다메섹에 가서도 죽이겠다 이거지. 그런데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자,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스테반의 그 스테반이 죽을 때 성경 보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아,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빛이 쫙 비쳤다. 그러니까 아, 사울은 그걸 보고 너무 놀랐다 이 말입니다. 이 스테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라고 발버둥 치지도 않고 어? 돌에 맞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 이게 너무너무 달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새끼들은 죽여버려 하는 조건적 하나님하고 스테반이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라. 스테반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요. 아니, 사울이. 충격을 받고, 사실은 그날 밤, 이 앞에 코리아 모텔에서 숙소를 정해서 자는데, 잠이 들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그 뒷집에 있는 뉴스타트 설악 리조트로 가면 잠이 잘 올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마침 방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큰 길가도 아니고, 차 소리도 안 시끄럽고, 아, 여기면 됐다. 여기면 잠을 좀 잘 수 있겠다. 하고 잠들라 그래도 자꾸 그 스테판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눈빛이야. 그렇죠? 그래서 스테판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뭐예요? 존경했을지도 몰라요. 왜? 스테판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 저 사울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유대교는 완전히 뭐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엉터리란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스테판은 병신도니까 유대교를 나오기가 훨씬 쉬웠어. 사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요? 유대교 지도자야. 사울이 유대교를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많았어. 사울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는데 눈을 감으면, 누구 얼굴이 떠올까? 스테반 얼굴. 스테반이 자기를 정말 불쌍하게 보는 것 같고, 자기를 사랑하는 얼굴로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뭐요? 돌 들고 험악한 얼굴을 하고 지금 피 흘리는 스테반에게 더 돌을 던지고 있는 자기. 어느 하나님이 진짜냐 이거예요. 그 고민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면 고민 안 하겠어요? 좀 마음이 뭐예요? 올바른 사람이라. 그런 새끼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사람들 쿨쿨 잘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울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근데 사울은 스테판을 통하여 진리를 본 것 같아.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왜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건 아니야? 왜 예수님은 아니야? 왜 사울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네? 사울이 볼 때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틀렸다 이거야. 아니 말 안 들으면 혼내주고 그래가지고 이 통치를 해야지. 응? 그걸 뭐 죄가 많은 곳에 더 사랑을 주고 뭐, 원수도 뭐 사랑하고 이거는 도저히 뭐예요? 말 안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성령이 탁 와서 내가 깊은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도요, 암 안 걸렸으면 이거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병님을 참 존경하는 게, 암도 안 걸려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여요. 예. 네. 그러니까 영숙이보다 훨씬 훨 낫네, 그걸. 예. 네. 그래요. 그게 진짜예요. 그 내가 죽음을,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맞, 지금 죽음이 내 앞에 딱 와 있으면 내가 생명이 필요하니까 이 생명 얘기, 무조건적 사랑 얘기 들으면, 아, 그래, 이거야. 그런데,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요, 뭐, 힘이 넘치는 사람들은, 아, 말 안 듣는 놈, 그건 뭐야, 뭐야. 혼내줘야지, 그런 새끼들 말이야. 그 자꾸 말이야. 또 용서하면, 그거, 자꾸 죄 짓고 골치 아파진다고, 그거. 맞아요. 그런 논리가 세상을, 이 사단의 논리고, 그게 맞는 논리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적 논리지, 진실의 논리는. 그건 아름답진 않아. 선하지도 않아. 그렇죠. 자, 그래서 사울은 그 스테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 밤중에 사울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 스테판이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여호와, 같은 성경인데 어쩌면 이렇게 관점이 다를까? 그렇죠? 고민해봤겠어? 안 해봤겠어? 어떻게 생각하면 스테반이 옳은 것 같기도 뭐요? 왜? 저 스테반이 무조건적 예수로부터 배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지금 뭐요? 흔들리고 있어. 이제 그것은 무엇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사울아, 스테판,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또 악령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그 다음 날 다마섹으로 가야 돼. 다와 갈수록,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타고, 그게 아마 한 3, 4일 걸리는지, 다와 갈수록 사울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다마섹에 가서 또 자기들이 뭐예요? 예수쟁이들을 또 돌로 쳐 죽이는데, 또 스테판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용서해 주라고 그러고, 그거를, 감당하기가 뭐예요? 자꾸 그게 싫어지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렇게 스테판 같은 사람을,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보고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죽인다는 게 이게 영 말이 뭐예요? 안 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성령은 도와주고. 그렇겠죠? 지금 자기가 다마섹에 도착해서 또 막, 이 새끼들아, 이것이,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예수님은 성령께서는 조용하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의 하나님일까? 스테반의 하나님일까? 한번 사오라 생각해봐. 골치 아파 죽겠어. 고민이 돼서 죽겠어. 그래서 사울이 한순간에 뭐예요? 스테판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보다 뭐예요? 나도 그쪽이 더 끌리네. 드디어 성령께서 뭐예요? 근데 사울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을 내는 겁니다. 쫙 내리고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빛이야. 보세요. 이 사울은 예수님의 대원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계속 속삭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사울의 마음이 약간 뭐예요? 기울어질 듯 할 때, 짜잔! 하고 빛을 자, 보세요. 호련히 가까이 가더니 다메섹에 가까이 돼.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빛이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많이 믿어봤지만 오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험은 뭐예요? 처음이야. 그 빛이 자기가 어디서 본 빛 같아? 어디서 본 빛이요? 스테판의 얼굴에, 스테판이 죽으면서 얼굴에서 빛나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광이야. 그때, 와, 저게 뭘까? 하고 했는데, 그 같은 빛이 뭐예요? 쫙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체험 아닙니까? 근데 비추면서, 그러니까 비추는 순간, 아, 스테판이 믿는 예수가 스테판에게 그때 죽을 때 보내더니, 지금 자기한테 그 같은 빛을 뭐요?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니요? 자기는 어떤 새끼요? 스테판을 죽인 예수님에게는 아주 최고로 나쁜 새끼야. 그 새끼는 죽어 마땅해.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요? 은혜를 더하신 예수님 빛을 쫙 비출 때, 자, 비출 때 땅에 엎드러져 드럼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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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제가 예수님께라서 뭐라 그랬게? 너 오늘 골로 갔어. 너 말이야, 나를 믿는 사람들 수없이 죽였잖아. 이제 오늘 너는 이제 내 손에 걸어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울을 지금 예수님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그러면서
그 정다운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막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예? 무조건적 사랑을 그를 막 때려 부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 사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요? 호소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새끼 맛 좀 볼래가 아니고, 너 생각을 좀 해봐. 응? 스테반 같은 사람, 그런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청년을 네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네가 스테반을 죽인 것은 결국 누굴 죽이고 있었다? 나를 죽이고 있다. 네가 너 그런 인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사울을 지극히 사랑하고 결국 스테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잘해요. 자,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벌써 누구십니까?는 말은 이미 자기는 뭐야 알지만은 확인해 달라는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놈들을 많이 죽여도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나를 원수를 복수를 하고 나를 혼내려고 하시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은 체험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일어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소리만 듣고 뭐는 못 봤어요. 사울에게 비친 빛은 못 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만큼 사울은 스테반이 죽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 자기도 모르게 뭐요 끌리면서 사단이 또 뭐하냐 하면서 막 갈등하던 그 갈등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거는 사울에게는 사울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신학적 기초를 닦고 그런 사람이 지금 천지 뭐 하는 거요? 개벽하는 거야. 그러니 막 헷갈려서 죽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다 구약 성경을 다시 그동안 지금까지는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던 구약 성경을 다시 무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철저히 명령으로서 율법을 본 것을 뭐예요? 약속으로서의 율법을 보기 시작하고 그거를 정리를 다 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전부 역방향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방향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그냥 와장창 뭐예요? 무조건적 방향으로 딱 와서 이 사람은 사울인 사람은 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울의 편지서는 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쫙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니 뭐 마가복음이니 이런 사람들은 그 사울만큼 조직적으로 신학 공부를 뭐요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그 글을 보면 다 학문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사울도 뭐예요 성공하는 거야.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사울은 가장 율법주의적이던 그 사람이 가장 자유롭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니, 왜? 베드로니, 뭐 이런, 특히 베드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말다툼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막 철저히 율법주의적이요. 그러다가 뭐예요? 철저히 자유롭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나 이런, 뭐, 마태나 이런 데 세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부터도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도 뭐예요? 사상이 좀 이 무조건적을 원하고 바라고 그쪽으로 연구도 좀 해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영어로 말하면 drastically 그냥 막 졸지에 뭐예요? 변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을 볼 때는 이게 너무 자유스러운 거 아닌가 이거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사울은 진짜로 헷가닥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 덜 헷가닥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도 좀 이렇게 갈등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예, 네, 이방인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3년 반 해가지고, 3년 반을 직접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반을 또 뭐예요? 이 제자들, 이제 가르치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 받아들였어. 그걸 넣어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종결하고, 왜? 유대인들이 뭐 해버렸으니까? 완전히 거부했어요. 그 끝판이 받아들인 사람이 사울이라 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사울을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는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래서 그리스로, 터키로 다 댕기면서, 예, 네,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끝까지 로마도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는 어디냐면은 루마니아. 굉장히 여행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뭐,
이 좋은 소, 이 좋은 하나님, 무조건적 하나님을 가만 앉아 있을 수가 뭐요? 없다. 이 세상에 전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베드로도 아주 갈등했습니다. 바울은 그냥 확 변해버리고, 베드로는 그래도 유대 물이 뭐예요? 유대교 물이 덜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무슨 뭐냐면,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악수도 하면 안 돼? 얘기도 나누면 뭐예요? 안 되고, 특히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그건 뭐예요? 너 더럽혀졌다 이거야. 그리고 유대인들,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식사를 한다? 죽일 놈이야. 응?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번역이 되죠. 그런 이제 이방인 집에 베드로를 보내려고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안 갈락할 것 같아. 왜? 아직도 유독의 물이 덜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냐면,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거를 내려주는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막, 그 레위기에, 가증하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 그런 막 동물들이 막 그 보재기 안에 막 있어.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막 기겁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런 더러운 거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뭐도 돼? 크. 믿어. 아이고, 저는 이런 거 절대 먹은 일도 없고 앞으로 절대 안 먹을 겁니다. 보자기 또 올라. 또 한참 조금 있다가 또 내려. 내가 깨끗하다고 했다. 그 세 번을 다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세 번은, 왜, 꽃 같은 거를 세 번씩이나 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같은 걸 세 번씩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베드로 자기가 그 환상을 올바로 이해했단 말입니까? 이해 못했단 말입니까? 이해 못했다는 말이죠. 못하니까 자꾸 반복했어. 그래서 너는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세 번을,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팔짱을 끼고, 하나님이 뭐를 나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할까? 그때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보니까 그 이방인 집에 좀 같이 가셨으면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 그 세 번 보여준 환상이 그런 거 못 먹을 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의 죄도 하나님이 다 사했어요, 안 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도 다 죄를 사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그 이방인 집에도 들어가서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뭐요? 전하라는 그 메시지였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전에 좀 껄끄러웠어요.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 베드로가, 나는 절대 이방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도 그랬었던 그거를 일명 꼰대 정신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도 확 바울처럼 뭐예요? 확 트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좀 부족해도 다 그거를 오래 참으시면서 어떻게 서서히 그 완성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예.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부족함이 뭐예요? 있고 실수가 있거늘. 예. 소위 사도가 아닌 그런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참 답답한 상황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꼰대 정신이 투철하던 베드로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던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돌로 쳐 죽인다는 얘기로부터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한번 그 다음 문장 만들어보세요. 사울은 마침내 그렇지. 사울은 마침내 산 돌이신 예수라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무슨 사울이 죽었어? 사울은 죽었어. 철저히 조건적이던 사울은 죽었어. 그리고 바울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파하는 바울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일 놈을 돌로 때려 죽이지 말고 예수님을 소개하라. 그러면 이 죽일 놈 이 재혁이가 예수님을 그 돌을 받아들이면 뭐요? 살고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성경은 이 돌, 성전, 2300주야, 사울, 뭐, 베드로,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면, 이 정말, 와, 이게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분, 정말 이거, 일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내가 할 공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공부가 있어. 그게 얼마나 앞으로도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아이고 이제 내가 80이 되면 뭐를 하지? 이래서는 곤란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우리의 그 영적 세계, 정신 세계가 뭐예요? 자꾸 확장되는. 그래서 시간의 팽창, 영적 세계의 팽창은 시간의 팽창입니다. 영적 세계의 팽창, 조건적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의 팽창은 시간의 팽창. 그 시간의 팽창이 뭐예요? 궁극적인 시간의 팽창은 뭐예요? 영생이죠. 그래서 영적 팽창과 시간의 팽창은 함께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다 또 그러고 보면 이것도 과학적이야 또. 영적, 종교적, 문학적, 역사적 일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또 과학적이야 이게. 그 과학도 최고 차원의 과학이에요. 양자 물리학적,
상대성 이론적. 이건 놀라운 이건 크나큰 진리. 자, 이게 자꾸 이제 너무 그냥 이게 말이 끊어질 안 크네. 그러니까 마 여기서 끝납시다.